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바다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내려진 특보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겠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서해안과 전라권 해안, 제주 연안에는 강풍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부터 전국에 맹추위가 시작됐습니다. 게다가 해왕도 매우 거친 하루가 되겠는데요. 목포의 파고는 3.5m, 모슬포 3.3m 등 파고 매우 높겠고요. 바람마저 전해상에서 초속 10m 이상으로 매섭게 불겠습니다. 군산 조위관측소입니다. 물결이 무섭도록 거칠게 일고 있는 데다 바람도 강해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3m의 높은 파고와 초속 14m 안팎의 강풍으로 인해 해상활동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목포 해무 CCTV입니다. 물살이 매우 빠르게 흐르고 있는 모습이죠. 파고 3.5m에 바람도 초속 14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포항에서도 거친 해왕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초속 12m로 또는 된바람이 해상활동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인천에서는 오전 9시 이후 고조와 저조가 한 번씩 발생하겠습니다. 먼저 오후 2시 45분경 711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약 6시간 30분 후인 밤 9시 15분경 256cm로 저조를 보이겠습니다. 조류 정보 보시죠. 오전 9시 이후 안마도 서측에서는 총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전 11시 5분경 유속 1.7노트가 되겠고요. 이때 유향은 북북동 방향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평택 당진항 부근에서 해상 사격훈련을 실시합니다. 1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진행되며 시간은 18시부터 23시까지입니다. 야간 시간에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